4절, 5절 시작.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군.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서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찌르면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하면 우리의 죄악을 인합니다.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아멘. 돌아가신 아버지, 이 시간에 입술이 둔하고 뻣뻣한 종을 세우셨사오니 말씀의 지혜와 말씀의 짓고 말씀의 능력과 영감을 주시옵소서. 신유 시리즈 세미나 세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시간에는 병든 자가 고침받게 하시고 각자의 신유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이 마구로 말미암아 모두가 이 신유의 능력을 얻어서 주의 복음을 확실히 증거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을 주님이 지원하시고 후원하시며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의지하옵고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세 번째, 신유 시리즈 세 번째 시간입니다. 첫 번째는 신유는 하나님의 성품이다. 하나님의 능력이다. 두 번째는 신유는 하나님의 약속이다. 라는 제목으로 준비했고, 오늘은 신유의 4단계에 대해서 이제 본격적으로 공부를 하면서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가운데 이 하나님의 능력이 제한없이 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주님께서 부족한 종을 어여비 보시고 깊은 병에서 건져주시고 고쳐주셨으며 그리고 종에게 하나님의 신의 능력을 주셔서 수많은 환자들을 눌린 자들을 고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동역해 주셨음을 감사합니다. 그 시간이 온 10년이 넘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제한없이 제 손끝에서는 하나님의 능력이 없어가 있고 할렐루야, 그의 주의 약속을 믿는 그 순간까지 하나님의 능력은 제한없이 우리 가운데 임하고 역사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신의 시리즈는 제가 말씀을 기초로 해서 말씀을 증거하고 있고 또 여러분들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신의는 여러가지 방법과 과정이 있습니다. 가운데 예수님이 직접 어떻게 신유를 역사했는가를 우리가 단계별로 살펴보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맛보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네, 제가 3일 동안 3박 4일 노예 수행을 갔다 왔는데 환자가 있다는 보고가 들렸어요. 그래서 제가 가서 어떻게 됐냐고 했더니 그냥 꿈에 또 좋은 게 보이질 않았는데 좋지 않은 게 보였는데 그 다음날 갑자기 그냥 허리가 삐끗하더니 그리고는 굉장히 막 고통스러운 일을 할 수 없을 만큼 고통스러운 그러니까 안수받으러 왔더니 목사님이 없는 거야. 그래서 뭐 일을 도저히 할 수가 없으니까 신을 맞으러 가고 여러 가지 방법을 동원했는데 고침 받지 못했어. 그래서 제가 가서 예배하고 한 번의 안수로 끝나버렸어.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한지. 네, 정말 하나님의 능력은 정말 우리가 이성이나 과학으로 생각할 수 초월한 초월적인 능력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의심 없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붙들고 의지하면 정말로 이 하나님의 능력은 우리 가정 가운데 우리 삶 가운데 그리고 우리 육체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으로 밀려들여서 모든 눌린 곳에서 모든 억압된 것에서 모든 묶인 것에서 풀리고 고침받고 해결될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가 주님을 만나야 됩니다. 주님을 안다는 것은 만난다는 거예요. 주님을 안다는 것은 경험한다는 거고 체험한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주님을 체험하는 것입니다. 오늘 모두가 주님을 체험해야 돼요. 체험하지 않고 어떻게 주님을 알 수 있겠냐. 나는 만났네, 나는 만났네, 나는 예수를 만났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나는 예수를 만났네. 할렐루야. 이 찬을 우리가 함으로 하나 앞에 영광 돌리게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만나는 시간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침받기를 제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이 오기 전 700년 전 이사야로 하신 예언의 말씀인데 그는 우리의 질고를 졌고 그리고 죄악을 짊어졌고
우리의 근심과 염려와 걱정까지 짊어지셨고 우리의 질병까지 짊어지셨다고 하는 말씀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서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면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 그가 상하면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안을 누리고 여러분 그가 상하면 우리의 죄악은 영혼구원이죠. 예, 죄악에서 건진받은 건 영혼구원을 말합니다. 그가 징계를 받으면 우리가 평안을 누리고 이것은 심령구원입니다. 아주 심령구원. 우리가 근심과 염려와 강박관님에서 건진받는 심령구원입니다. 세 번째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이것은 육적 구원을 말합니다. 영적 구원과 신적 구원과 육적 구원을 바로 주님이 고난을 통해서 우리에게 나타내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만 믿지 말고 예수 믿고 우리가 모든 염려에서 모든 근심에서 모든 절망과 모든 낙심에서 우리를 구원하겠다는 사실도 믿고 평안을 우리에게 주님으로 청하며 주님의 채찍에 맞으신 것은 바로 주님이 채찍에 맞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죄악에서 우리를 진정에서 건지기하여 채찍에 맞는 이 육적 구원도 믿고 정말로 우리가 깨끗한 맞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알렐루야. 또 하나를 보탠다면 거기에 환경적인 구원이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8장 9절에 그는 부유하신 자로서 편안하게 되시는 우리를 부욕케 하기 위함이라고 말씀했어요. 그럼 우리는 예수님께서 친히 가난을 담당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부유의 권리를 가지고 있어요. 우리 부유의 권리를 사용하여 부유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와 같이 영적 구원과 신적 구원과 육적 구원과 환경의 구원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 밀려오고 있음 받아들이고 환영하고 모셔드려서 여러분의 거수로 삼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요한 3서 2절에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영적 구원입니다. 범사에 잘 되고 환경적인 구원 강건하기를 원하라. 강건하기를 원하노라. 육적 구원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은 변함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은 믿는 자에게 변없이 역사되는 걸 믿으시기 바라고 우리 모두가 이 구원의 역사를 모두가 경험하고 여러분의 것으로 삼으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편 103편 3절에 저가 내 모든 죄악을 고치시며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병을 고치시며 라고 했습니다. 마태복음 8장 17절에 우리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함을 이루려 하셨다고 했습니다. 우리 연약함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다 함을 이루시기 위해서 주님은 신의 역사를 베푸셨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예수가 오신 것은 하나님의 능력이 오셨고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온 겁니다. 그 사랑과 그 은혜를 가지고 이 땅에 충격해 온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례요한이 예수께 물었습니다. 오실 이가 당신입니까? 응? 오실 그이가 당신입니까? 물었어요. 그때 그 제자들에게 너는 가서 이렇게 대답해라. 너희는 듣고 보는 것을 가서 구하되 소경이 보며 안진뱅이가 걸으며 문둥이가 깨끗함을 받으며 기머리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난다 하라. 할렐루야. 신의 언급을 통해서 자신의 메시아를 증거하자. 그러므로 정말로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강건하기를 그토록 원하신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얼마나 원하셨느냐고요. 당신의 덩어리가 채찍에 맞아 컬러가 돼버릴 정도로 너덜너덜할 정도로 정말로 뼈와 뼈 사이에 살까지 다 뜯어내고 바로 그 채찍에 맞아 우리 질병을 탐나하는 우리가 강건하기를 그토록 원하셨어요. 우리 주님이 나를 위해 채찍에 맞으신 믿으시면 아멘하세요. 그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의 공로를 내 것으로 삼는 순간에 여러분 속의 질병은 빠져나가게 돼 있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속의 모든 질병은 그 채찍 맞은 공로를 의지하고 내가 신앙하는 순간에 빠져나가게 돼 있어요. 할렐루야. 우리 정말로 이 말씀을 믿어서 의심찬건 믿어서 여러분 이 놀라운 축복의 역사를 경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신의 첫 번째 단계는 믿는 겁니다. 믿으라는 겁니다. 믿을 때 역사가 탄다는 겁니다. 예수가 너의 진정을 탄다는 것을 믿으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예수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의 질병을 담당했다는 것을 믿고 신할 때 그 믿음을 통해서 예수의 공로가 그의 심령 가운데 흘러넘치는 그의 육체 가운데 그의 본래의 능력이 흘러들어가게 되었어요. 그 순간에 병은 빠져나갈 수밖에 없고 모든 저주는 물러갈 수밖에 없는 길로 내리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믿음이란 어떤 관념이나 천하지나 교리가 아니라 믿음은 확실한 실제적인 체험에서 오는 겁니다. 오늘 우리 모두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요한일서 1장 1절에 우리가 들은 바요 본 바요 손으로 만진 바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바요 본 바요 내가 손으로 만진 바라 오늘 주님을 눈으로 보시기 바라며 오늘 귀로 들으시기 바라고 손으로 만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보장을 만들 수 있는 것은 바로 하나님을 하나님의 공로를 훔쳐주고 체험하는 것밖에 없는 일을 믿으시기 바라고 우리 모두가 이 공로를 체험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부르기만 해도 좋은 이름 예수, 생각만 해도 좋은 이름 예수, 예수를 생각만 해도 내 마음이 좋거든. 그 얼굴 배울 때야 얼마나 좋으리. 할렐루야. 그분을 만날 때야 얼마나 좋겠어. 내가 주님을 만나는 그날 나는 울보가 되도록 정말로 내 인생의 교만이 탁 깨져버리고 내 속에서 예수는 사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분에게 정복당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그분의 사랑에 장악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통한 그분의 사랑에 시비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통합니다. 주님을 만나면 우리가 지금 그렇게 초라한 거예요. 우리 인생이 그렇게 초라한 거예요. 그분의 사랑 앞에 정말로 무릎 꿇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요, 내가 너를 위해 피를 냈다는 내가 너를 채찍에 맞다고 하는 그 주님의 심정의 호소를 이 주의종을 통해서 지금 쏟아내고 계시니 여러분 정말로 이것을 사실로 믿고 이것을 뜨겁게 응답하는 세력으로 추원합니다. 나의 채찍이 맞으셨습니까? 하여야 나 고침 받았습니다. 하여야 나 이제 고침 받았습니다. 믿고 신하라는 말입니다. 남의 사건으로 이 공로를 남의 것으로 인기하지 말고 내 것으로 움켜지자 이 말이고 믿고 의지하자 이 말입니다. 믿을 때에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신의 첫 번째 단계 믿음의 단계입니다. 믿어야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저게 환자를 데리고 올 때 이 환자가 그냥 당장에 안 서서 고쳐줬으면 좋겠지만 그에게 말씀을 넣어줘야 되는 것은 그에게 믿음의 이 통로를 통과시켜야 되기 때문에 그에게 정말로 말씀을 듣고 정말로 그 말씀을 믿어지면 와서 안수받다 이 말이요. 그래서 우리가 신의 치료를 위해서 이 신의 치료지가 바로 이 테이프로 마련해서 테이프가 우리가 몇 개를 만들지 모르겠지만 이걸 딱 주고 듣고 왔을 때 딱 한 번 안수하면 끝나버리는 겁니다. 할렐루야. 첫 번째 무슨 단계? 무슨 단계? 믿음의 단계. 예수께서 채찍이 맞은 믿으라 이 말이요. 내 죄를, 내 질병을, 내 저주를, 내 근심을, 내 염려를 담당했다는 사실을 믿으라 이 말이요. 여러분의 가난까지도 담당했다는 사실을 믿으라 이 말이요. 믿으시면 아멘하십시다. 담당했으면 여러분 권리가 있는 거요. 강단할 권리가 있고 여러분 영생할 권리가 있고 생년월일 권리가 있고 부유할 권리가 있어요. 여러분 평안을 누릴 권리가 있어요. 평안을 누릴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하여라 권리를 가지고 있는 분들요 우리 믿고 고침 받으세요. 의심하지 말고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정말로 무릎을 꿇고 주여 내가 믿어야 싸우는 믿음의 역사에 주시옵소서. 믿자 이 말입니다. 믿음이 없으니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고 했어요. 믿지 않고는 어떤 역사도 어떤 역사도 하지 않습니다. 큰 믿음 위에 큰 역사가 있는 줄 믿습니다. 어설픈 믿음은 어설픈 역사를 일으키는 거예요. 큰 믿음은 위대한 역사를 일으키는 줄 믿으시기 바라며 이 생명들 속에 주로 기적이 나타날 수 있도록 큰 믿음이 있기를 제 이름으로 추원합니다. 위대한 믿음의 소재가 되기를 제 이름으로 추원합니다. 제 이름으로 추원합니다. 여러분 믿음이 위대해지기를 바라요. 할렐루야.
그래서 주님을 만나고 갈수 있게 주의로 물어주고 만나지 못하고 생각하는 것만큼 불행한 자리 없어요. 만나야 돼. 내가 청년 시절 예수를 만나고 나서 나는 그분께 미쳐버렸어. 그분이 너무 좋더라고요. 그분이 너무 좋더라고요. 정말로 내가 병들어 심할 때 내 친상계를 지킬 수 있는 부모님은 계셨지만 그러나 그병 앞에 속수무책인 거요. 전능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그 본래 눈을 가지고 내게 다가오시 나를 만드는 순간에 내 속에 병은 떠나가 버렸고 할렐루야. 그리고 나는 정말로 깨끗한 육체를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게 됐어. 그러니 얼마나 그분이 좋겠어요. 내가 정말로 착지 맞은 공로를 붙들고 붙이 맞다면 그 공로를 외치고 그 공로를 있는 자에게 알수하면 나를 끝없는 그 믿음을 가는 순간에 내게서부터 신의 에너지가 차기 시작한 거예요. 할렐루야. 이 신은 신비주의가 아닙니다. 예수님의 공생의 3분의 2가 병 고치고 귀신을 쫓고 능력을 행하고 한나를 비밀을 가르쳤어요. 믿으시면 아멘 하세요. 이 힐링 사역을 빼놓을 수 없는 겁니다. 주님의 공생애 동안의 그 힐링사를 빼놓고는 주님의 사역을 생애를 설명할 수 없는 겁니다. 여러분 묻는 병자 환자를 그냥 버릴 적이 없어요. 고쳐주고 보냈어요. 중풍병 환자가 그를 바라볼 때, 내 죄를 사하여 일어나 침상을 두고 걸어가고 그를 고쳐주셨어요. 할렐루야. 12혈을 혈류증으로 하는 여인이 그의 옷자락에 손을 만졌어요. 여러분 12년 동안 하혈을 했다고 한다면 그 얼굴은 보나마나요. 큰 백지장이 하실 겁니다. 생각을 해보세요. 한번 생리를 하면 피가 근치지 않나니까. 12년 동안. 그러니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그 여인은 고치고 싶은 거예요. 정말로 부정한 여인이라고 해서 아무도 가까이 하지 않습니다. 그 약속에는 바로 그대 어떤 그 이런 출혈증 걸린 여인에게는 가까이 가지 말라고 했죠. 그러니 얼마나 가족도 외면합니다. 자식도 외면합니다. 남편도 외면합니다. 정말로 그는 예수만 만나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감히 예수에게 말을 걸수 있어야지. 저분이 옷장만 만지면 고침받을 수 있을 거야. 간절히 사모하는 믿는 마음을 가지고 그분의 옷자락을 꽉 그때 그의 몸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옷자락에는 능력이 나오기 시작했어요. 그 만지는 순간에 혈류분이 말라버렸어요. 예수님이 물었습니다. 누가 나를 만졌느냐? 주님 물으신 게 아닙니다. 하셨습니다. 누가 나를 만졌느냐? 제자들은 말합니다. 예수님 누가 만지겠어요? 사람들이 너무 많으니까 그냥 미쳐서 그런 느낌 받았겠지. 신경 쓰지 마세요. 우리가 주위에서 잘 보디가 다 테니까. 아마 그랬을 거예요. 아니다. 누가 만졌느냐? 그 여인 옆에 떨어졌었어요. 주님 제가 만졌어요. 너무 고통스러워서 제가 만졌어요. 여인아, 믿음이 크다. 네 믿음대로 되라.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네 믿음대로 되라. 그 순간에 그 여인 정말로 뜨거운 눈물이, 정말 불구똥처럼 그렇게 태어나지 않겠어요? 아마 흘러넘쳤을 거예요. 12년 동안 사람들이 예배당했습니다. 여러분, 병든 자에게는요, 고침받는 게 그렇게 귀한 거요. 내가 아파봐서 알아요. 하나님이 이 병이 얼마나 우리에게 고통스러웠으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서 그 아들을 채찍에 맞게 하시고 그리고 우리를 병에서 건져주시겠습니까? 예수께서 질병을 담당하시는 믿으시기 바라. 병들 때마다 그 공로를 움켜주세요. 주님이 나를 위해 채찍 말씀 믿습니다. 그것을 계속 신하세요. 예수께서 내 병을 담당하시고 채찍의 말씀 믿습니다. 예수께서 내 채찍의 말씀으로 내 병을 담당하시고 믿습니다. 신하세요. 그 신하는 순간에 어떤 최정리를 받아가지고 믿습니다. 할렐루야. 믿고 신하는 영혼들 속에 하나님의 능력이 말지어다. 능력이 말지어다. 능력이 말지어다. 할렐루야. 두 번째는 해제의 단계입니다. 다시 해제하라. 해제하라. 신유의 두 번째 단계는 만병의 의사가 되시는 예수를 만나기 위하여 먼저 회개라고 하는 관문을 통과해야 된다는 것. 율법은 정죄하는 법입니다. 너는 죄입니다. 그럼 율법은 말합니다. 죄의 짝수를 사랑합니다.
율법으로는 아무도 의로워질 수 없다고 말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냐? 용서받으면 예수에게 가라고. 율법은 예수께로 인도하는 법입니다. 할렐루야.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이것은 율법의 정의입니다. 율법의 정의가 뭐라고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이것은 율법의 정의입니다. 그러므로 이 율법의 그물에 아무도 빠져나갈 수가 없어. 이 책이라고 하는 그물에서 아무도 빠져나갈 수가 없어요. 바리새인들은 자기들이 율법을 다 지켰다고 말했지만 예수님은 율법을 완성하러 왔다고 했어요. 네 마음속의 책까지 네가 이미 가늠했느니라. 마음속으로 가늠했다면 이미 그 여자를 보냈느니라. 마음속으로 누구를 미워했다면 이미 사랑했느니라. 여러분 그러니 어떻게 그 율법의 그물을 빠져나갈 수가 있겠어요? 모두가 죄인인 겁니다. 그래서 회개하라. 회개하라. 이것은 율법의 최종적인 요구인 것입니다. 회개하자면 사망이라는 겁니다. 율법의 최종적인 요구가 뭐라고요? 회개하라. 예수님은 죄 때문에 멸망하는 인류를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죄 때문에 죽어가는 인류를 그냥 두지 않으시고 그 부자를 부르시고 육신 믿고 침이 땅에 침격해 오셨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인 줄 믿습니다. 뜨거운 하나님의 사랑인 줄 믿습니다. 창조도 하나님께서 피조물이 사는 날에 와서 자기가 만든 그 이유에게 채찍에 맞으시고 그 십자가에 못 박힘을 당하신다고 하는 이 사실 한 가지는 이런 정말로 큰 사건입니다. 빅 이벤트입니다. 여러분 정말로 놀라운 사건이에요. 온 인류는 이 사건 앞에 주목해야 됩니다. 그 사건 앞에 내 죄가 씻어졌고 내 죄가 도말되어졌고 할렐루야. 그 채찍에 맞은 사건 앞에 우리 인류의 모든 질병은 다 끝나버리고 말았어요. 그런데도 우리가 지고 있는 건 뭐냐? 이것은 불법자가 우리 육체를 점검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몰래 들어와서 이 질병이 지내치고 있는 것이니 폐거명령 시켜버려야 될 적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먼저 회개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이 질병은 죄 속에 숨어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질병을 가지고 의사에게 가면 의사는 자연적인 현상이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어떤 병균 때문에 그 병균 때문에 당신이 스트레스 가고 그리고 감 때문에 당신이 이렇게 아파서 저를 내린다고 말하고 그래서 처방을 합니다. 이 병을 가지고 한의사에게 갔습니다. 이 한의사는 똑같이 처방하지 않습니다. 진단과 처방이 전혀 다릅니다. 양의사는 청진으로 진단하지만 한의사는 침례가면서 진단합니다. 기가 좀 약하시고 힘을 대빵만 맞으면 배가 씁니다. 그것도 된다는 거예요. 우리 목사님 중에 한의사 두신 목사님이 계셔가지고 어디 저 콘도나 호텔만 가면 목사님들 넣으셔. 한 방씩 놔줄게. 그래서 나는 막 침을 생전 처음으로 봤거든요. 나는 침이 이제 이런 바늘 같은 거 좋았더니 이만한 침이요. 요거를 배에서 감동시켜본다는 거야. 그거 맞으면 굉장하대. 그건 뭔 침이라고 울던데. 예? 뭔 침? 개침? 개침? 나 모르겠어. 배침? 아, 배침, 맞아. 여러 긴 거를 그냥 여기서 찔러가지고 여기 뒤로 끄집어낸다는 거예요. 그거 한 대 맞으면 왠지 기가 선다는 거예요. 그래서 맞을까 말까 고민하다가 못 맞았어요, 결국은. 그거 맞다 전부도면 죽어버리면 어떡해. 그 변을 가지고 율법에게 갔습니다. 율법은 죄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죄 때문. 그런데 그 변을 가지고 진리에게 왔습니다. 성령과 진리는 그것을 영적으로 말하는 거예요. 병을 영적으로 취급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신을 씨를 통해서 한 가지 분명히 알아낼 것은 이 질병은 분명한 영적이라는 겁니다. 주님의 진단과 처방은 전혀 다르죠. 주님이 담당했으니 네 병이라고 고집하지 말고 이것은 불법자로 여기고 이 죄 속에 숨어있으니 회개하고 드러내서 쫓아버리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어둠은 슬키고 떠나가는 것이 아니라 어둠은 빛만 드러내면 가는 거예요. 그러니 바로 진리를 나타내면 거짓은 떠나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는 거짓의 앱이요 사망 권세자요
처음부터 살이 난다요.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내가 진리요. 그러면 거짓은 드러나는 겁니다. 내가 빛이요. 그러면 어둠은 떠나가는 거예요. 어둠의 군수라고 얘기했어요. 내가 생명이요. 사망 군수는 떠나가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먼저 우리가 하나님의 양심 앞에 겸손히 무릎 꿇고 회개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죄의 종류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원죄. 이것은 우리 조상 아담으로부터 유전된 죄입니다. 두 번째는 본죄. 세 번째는 자범죄. 여러분, 자범죄는 행위로 드러난 죄지만 본죄는 행위로 드러나기 전 마음속의 죄까지를 성경은 취급하고 있는데 그것을 본죄라고 말합니다. 행위로 아직 드러나진 않았지만 마음속으로 지은 죄. 그것을 본죄입니다. 그럼 뭐 때문에 우리 지옥 가느냐? 아담으로부터 유전된 그 죄 때문에 지옥 갈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어도 우리가 또 죄를 짓잖아요. 그것은 존재와 자본죄거든요. 그것을 빨리 회개하자면 형통하지 못합니다. 그것 때문에 지옥 가는 건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 못했던 거 그걸 회개하는 거지. 남의 뒤 호박 따먹는 거 그것 때문에 그걸 회개한 근본적인 회개는 그게 아니에요. 우리 성 때부터 내가 참으로 죄인이었어. 그리고 하나님을 모르고 살았던 그 죄가 언제요? 그것 때문에 지옥 가는 거예요. 자, 그것이 우리 예수를 영접하는 순간에 언제는 해결되어 버렸어요. 아멘하세요. 언제는 해결되어 버린 겁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구원받고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만 또 죄 짓잖아요. 나 그 뒤로 죄 안 짓다는 사람 손 들어봐요. 한 명도 없을 거예요. 그 죄를 우리는 날마다 와서 해결하는 거예요. 그 죄를 해결하지 않으면 형통하지 못해요. 지옥 가는 건 아니오. 형통하지 못한 거예요. 그 죄에 숨어서 악한 영들이 숨어서 역사하거든요. 그러므로 회개하는 순간에 하나님의 빛이 마음으로 어둠을 떠나게 되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주님은 회개한 자를 만나주시고 회개하는 자를 주님이 사랑하신답니다. 믿으시면 아니에요. 마태복음 9장 13절에 인자가 온 것은 의인을 부르러 함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할렐루야. 내가 죄인인 것을 회개하고 원자를 주님은 사랑해 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신 거죠. 그러니까 진짜 죄인은 우리가 죄인이라고 인정하고 원자 주님이 용서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요, 세상에서는요 내가 죄인인 걸 시인하면요 형이 무거워집니다. 그런데 우리 옛사람에서는 신하로 신하수로 형이 가벼워지는 거예요. 내 죄를 드러내고 막 드러내서 그래서 정말 옥토 앞에 다 고백할수록 깨끗해지는 거예요. 가벼워지는 겁니다. 이게 다른 거예요. 그러나 세상에서는 말하면 손해니까 나 모르는 일입니다. 증거를 갖다 대야 돼. 나 모르는 일입니다. 장세동 씨가 잘하고 그 얘기를. 그러나 우리 주님 앞에서는 여러분의 죄, 어떤 죄까지도 탁 드러내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깨끗하게 바로 회개할 때 주님의 보혈이 여러분의 영혼 속에 생명으로 흘러 넘치게 되는 것이고 그 흘러 넘치는 보혈의 능력으로 자연적으로 질병을 낫게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병낫기를 원하는 자들은 먼저 회개하라.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9장 1절 이하에 침상에 누운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데리고 왔습니다. 그 속에 믿음을 보시고 그가 해결하는 음성을 들으시고 내 대상을 받았느니라. 내 침상을 들고 가라. 그러면 끝나는 거예요. 얼마나 멋있어요. 할렐루야. 대상을 받으니 그 증거로 마음을 여든 겁니다. 그 신유는 속죄의 증거요. 할렐루야. 속죄의 증거로 신유의 능력이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시편 103편 3절에 제가 내 모든 죄악을 사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예? 이 말씀의 첫째는 속죄요 둘째는 신유가 예? 그 다음이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하지만 회개가 없으면 용서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이 풍성하지만 회개가 없으면 그 사랑 받아들일 수 없어요. 아멘하십시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 사랑을 경험하기 위하여
뜨겁게 회개하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하며 여러분의 마음의 문을 열고 여러분 속에 있는 감추는 모든 책을 다 끄집어내서 다 토해내서 제가 이걸 내가 얼마나 깨달았냐면 제가 이 사실로 어느 목사님이 제게 가르쳐줬어요. 제가 특명시죠. 그래서 제가 산에 올라가서 정말로 무릎을 꿇고 나면 내가 그리고는 정말로 엄마 젖꼭지 묻던 것부터 시작해서 그냥 끄집어내서 정말로 회개하기 시작했어요. 얼마 동안 회개했는지 모르겠어요. 정말 전심으로 창자를 끄집어내듯 죄를 끄집어내고 토하며 기도를 했더니 어느 순간에 내 시큼하게 확 빠져나가기 시작했어요. 그리고는 깨끗해진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회개의 능력이 얼마나 굉장한지 아십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회개할 때 안수하기도 전에 여러분들 속에는 병이 따라가는 걸 여러분 느낄 거예요. 그렇잖아요. 내가 손을 내밀어 너를 구하고 싶어도 너와 나 사이에 막힌 그 죄의 담이 가로막혀서 내가 갈 수 없다는 겁니다. 죄의 담 때문에. 성도여, 그 죄의 담을 회개로 무너버리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교만과 우리의 고집과 우리의 상식들을 깨버리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정복당할 때 그리고 겸손히 우리가 무릎 꿇어 회개할 때 하나님의 역사는 지한없이 가운데 흘려들을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세 번째 단계 이제 회개했으면 예수 이름으로 병을 저주하고 처방하라는 겁니다. 다시 병을 저주하고 처방하라.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생명을 누릴 권리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부요를 누릴 권리가 있고 강건할 권리가 있습니다. 이제까지 너희가 내 이름을 사용하여서 이제는 너희 이름을 사용하라. 내가 내 이름으로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요한복음 14장을 통해서 내 이름을 사용하라. 너희가 내 이름을 사용할 때 내가 시행하겠다. 주님의 명예를 걸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주신 그 예수 이름을 가지고 그 질병을 저주하고 처방해 버리는 겁니다. 할렐루야! 요한복음 16장 24절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않았으나 주 이름으로 구한 적이 없어요. 구약시대 사람은 예수 이름으로 구한 적은 없어요. 그런데 이제는 내 이름으로 구하라는 겁니다. 주님 시행해 주겠다는 거예요. 너희 기쁨이 충만하게 사는 겁니다. 할렐루야! 내 이름을 사용할 때 너희 속에 기쁨이 있을 거라는 겁니다. 오늘 예수님을 사용하여 기쁨을 얻게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어떤 사람은 병을 하나님이 주었으니 참아야 된다고 고침받으라고 예수인 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얘기하는 사람을 안 들어봤어요. 물론 구약시대는 이스라엘 백성이 죄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친히 치신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신약시대는 예수님이 친히 그 병을 담당하셨기 때문에 이제는 주님이 치지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만약에 주님이 치시고 아니 채찍 맞아서 그 병을 담당했다면 그것은 효력이 없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제 바로 신약시대는 예수님이 쳤다는 얘기, 하나님이 병을 쳐서 줬다는 얘기는 아무것도 없어요. 구약시대는 죄 때문에 병이 왔지만 그러나 이제는 주님이 담당하셨기 때문에 할렐루야 담당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병은 없어요. 아멘하세요. 하나님이 울타리를 걷어버리니까 악한 것들이 여러분을 생각하니까 그 병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이 떠나서 병들었지 하나님이 주신 병이 아니라 이 말이고 믿으시면 아멘하세요. 그래서 율법에 있는 자들은 자꾸 이 벽을 죄 때문이라고 소경을 데리고 왔습니다. 이 소경이 그의 아비의 죄 때문입니까? 저 자식의 죄 때문입니까? 누구의 죄 때문입니까? 예수님 말합니다. 아비의 죄 때문도 아니고 저의 죄 때문도 아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함이다. 할렐루야. 이제는 죄 때문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므로 하나님은 여러분이 병 고침받기를 원하고 고침받아서 강건하기를 원하는 겁니다. 강건해야 주일하지 않겠어요? 어떻게 병들어서 주일합니까? 어떻게 주일하겠어요? 강건해야 됩니다. 그것이 주님이 원하심입니다. 얼마나 원하셨으면 주님이 채찍에 마르셨겠어요. 그런데 주님이 줬다고 답받아 있으면 되겠느냐 이 말이요. 사도행전 10장 38절에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부듯 하심에 예수께서 마귀에 눌린 모든 자를 고치시다고 했어요. 마귀에 눌린 병입니다. 마귀가 눌러버렸어요.
그래서 예수께서는 성령과 능력으로 마귀의 누른 자를 모든 자를 고쳤다고 그랬어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하신 일을 나타내기 위한 것입니다. 정말로 하나님은 우리와 동역하기를 원했어요.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동역하기를 원치 때문에 하나님 일하셨지, 하나님이요 나를 통해서 추일하게 주님과 동역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동역해 주시는 거예요. 주님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거하십니다. 주님이 함께 하셨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주님이 함께 동역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성경을 한번 찾겠습니다. 누가복음 4장 40절. 누가복음 4장 40절을 한번 찾겠어요. 돌아갑니다. 시작. 해질 적에 각색이 병으로 앓는 자 있는 사람들이 다 병인을 데리고 나오며 예수께서 일일이 그 이에 손을 얹으사 고치시니 여러 사람에게서 귀신들이 나가며 소리 질러 가로되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인가? 예수께서 꾸이사 저희의 말함을 허락지 아니하시니는 자기를 그리스도인 줄 알리라. 아멘. 예수께서 바로 많은 병든 자, 각세 병든 자가 예수께 오늘 주님께서 안수하셔서 바로 병을 꾸짖으시고 병을 고치셔서 이 똑같은 사건을 마태는 이렇게 기록, 누가는 이렇게 기록했어요. 누가는 의사 출신이거든요. 누가는 본시 직업이 의사였습니다. 그러므로 각색 병든 자로 취급했어요. 근데 마태는 똑같은 사건을 마태복음 8장 16절 한번 보십시다. 어떻게 묘사를 했는가? 여기서는 해질적에 그랬고 마태복음 8장 16절을 보세요. 자, 마태는 저물매 그렇게 말해요. 저물매 시작. 저물매 사람들이 귀신들인 자를 많이 데리고 예수께 오고는 예수께서 말씀으로 귀신들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를 다 고치시니 이는 선지자로 하신 말씀에 우리의 낙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으셨다 함을 이루려 하십니다라. 아멘. 아, 예수님께서는 바로 이 질병을 뿌리쳐서 저주하고 내쫓았어요. 예수님이 쫓았다고 그랬어요. 예수님이 질병을 뿌리쳤다고 그랬어요. 질병을 추방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나를 믿는 나의 하는 일도 하리니 나보다 더 큰 일도 하겠다고 요한복음 11장 14절을 이하에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주님의 일이 뭡니까? 주님의 일은 바로 마귀의 일이라고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키는 일이에요. 할렐루야. 이를 우리에게 맡기신 줄 믿으시기 바라고 우리 전성들을 능력받아서 주님이 맡기신 길을 마지막까지 감당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온 천국을 찾아왔으니 쫓아야 됩니다. 여러분, 내가 질병을 환영하는 사람, 초청한 사람이 있으면 손 들어보세요. 나는 초청했어요. 그런 사람이지 마세요. 난 초청해서 온 거예요. 내가 뭐 잘 모셔야 돼요. 이런 사람. 병을 잘 모셔야 되는 사람은 내가 안서면 안 되잖아요. 혹시 모신 사람 있잖아요. 그죠? 초청한 사람 있으면 손 들어보라니까. 한 분도 안 계셔? 그러면 여러분 속에 질병이 찾아왔다면 뭐요? 불청객이요. 불청객은요, 안녕하세요. 이러면 안 가요. 안 간다니까? 안 가요. 불청객은, 너 뭐하러 왔어? 뭐 왔어? 아니, 우리 어렸을 때, 깍구리를 이렇게 손이 잘라지는 사람들 있잖아요. 이런 사람들이 이렇게 이런 깍구리 있잖아요. 이런 깍구리, 새 깍구리. 그걸 딱 들이대 겁주려고 이렇게 들여서 알 좀 주셔, 알 좀 주셔 이런다고. 그러면 겁나가지고요 막 강에 가가지고 이제 한번 퍼서 왔단 말이죠. 이렇게 퍼가지고 한 대 정도를 내가 꼬복으로 해가지고 왜냐면 또 긁어버릴까 봐서 이게 깍구리 긁어버리면 어떡해요. 그래서 겁나가지고 근데 손이 보소 떨면서 근데 너 가져와 나를 보면서 그런데요 안녕하세요 내가 몇 대를 퍼줬어요. 아니 주면서 떨면서 들은 사람을 처음 봤네. 나도 내가 주면서도 참 기가 막히더라고. 아버지가 야 쌀 속에 쌀이 어디 가버리냐. 우리 누나가 쌀 팔아가지고 복숭아 바꿔먹은 줄 알고 옛날에는 이 복숭아 가서 가면 돈으로 안 팔고 보리나 쌀 가지고 가면 복숭아를 줬어요. 그래서 그 일을 만났기 때문에 누가 복숭아 바꿔먹었냐? 아버지 그게 아니고요. 깍두리 가지고 와가지고 달래가지고 몇 대 퍼졌어요.
가지고 아버지한테 얼마나 혼난지도 몰라요. 그랬더니 우리 새끼야! 우리 아버지 뒷밭에 일하고 있어요! 우리 아버지 불러요! 이렇게만 얘기해. 아버지 가세요! 그리고는 오리오리 씩씩을 부르라는 거야. 오리오리가 뭔지 알아? 우리 개새끼 있잖아. 그때 써먹으라는 거지. 오리오리! 오리! 하면 오잖아요. 저도 굉장한 사람이요. 근데 그걸 몰랐어. 가세요! 우리 오리오리 부를까요? 우리 아버지 뒷밭에 일하고 있어요? 안 갈 걸 갈까요? 하면 알았다 갈란다 하고 가버린다니까. 근데 겁먹고 있으니까요 다 퍼다줘. 불청객이면 쫓아버려야 돼. 할렐루야. 불청객이잖아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저주하고 추방하라고 그랬어요.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나오니 떠나가라. 할렐루야. 예수 이름을 사용하는 겁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제9시의 기도 시간에 엘사렘 군대로 올라갔어요. 기도하러 올라갔습니다. 그때 앙진뱅이 된 자가 그들을 바라보면서 손을 달라고 손을 내밀고 있을 때 나는 은과 금을 얻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한마디에 할렐루야 있는 것으로 준다 이 말이오. 어? 그 예수 이름으로 명할 때 떠나갔은 떠나가고 꼬부라진 것은 퍼지고 할렐루야 하나님의 능력으로 치료받는 일이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나기를 바라며 치료와 임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질병은 우리가 원치 않은 불청객이기 때문에 주님은 추방하라고 말하는 거예요. 강하게 조조하라는 겁니다. 강하게 조조하는 이 질병아 나가라.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이 질병아 내게서 떠나가라. 강하게 명령하세요. 할렐루야. 떠나라. 떠나라는 건지 말을 하는 건지. 그러면 중간에서 이렇게 왔다갔다 한다니까. 단호하게 떠나라고 명령하세요. 할렐루야. 단호하게. 그러면 머뭇거릴 것 없이 떠나버리는 거예요. 아, 이 사람이 나를 저주하는구나. 네? 저주한사에 있기 싫어. 왜? 아니 환영한 사람에게 가기 싫지 저주한 사람이 있고 싶겠어요? 그게 가는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의 이름으로 명하니 버틸 수가 없는 거예요. 할렐루야. 마지막으로 신유의 네 번째 단계입니다. 다 같이 감사하라. 간증하라. 감사하고 간증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8장 1절로 4절. 마태복음 8장 1절로 4절. 예수께서 산에서 내려오시니 허다한 무리가 쫓으니라. 한 문둥병자가 나와 저에게 가로되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게 하실 수 있나이다. 하거늘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제게 대신을 가라사대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신데 즉시 그의 문둥병이 깨끗하여 진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삼가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고 다만 가서 제사장에게 내 몸을 보이고 모세에 명한 예물을 드려 저에게 증거하라 하시니라. 아멘. 감사라는 거예요. 그리고 제사장에게 간증하라는 겁니다. 삼가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 바로 성령이 보혜사 성령이 오시기 전까지는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고 하셨지만 성령이 왔으니 땅끝까지 내 증인들하고 했으니 이제는 말을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말의 의미를 깊이 알아야 됩니다. 예, 간증하라. 누가복음 8장 누가복음 8장 39절 거라사에 귀신 들린 사람입니다. 자 38절 귀신 나간 사람이 함께 있기를 구하였으나 예수께서 저를 보내심에 가라사대 집으로 돌아가 하나님이 내게 어떻게 큰일 행하신 것을 일일이 구하라 하시니 저가 가서 예수에게 예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큰일 하신 것을 온 성내에 전파하니라. 네? 바로 자기의 큰일 하신 것을 증거라는 겁니다. 간증을 반드시 병고침 받으면 간증해야 돼. 네. 간증에 인색한 사람도 있어요. 아니 그 엄청난 병에서 고침받았는데 그냥 났어요. 그리고 말아버려요. 간증하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헌신해야 됩니다. 예. 그러니까 먼저는 감사해야 되죠. 모세 명한 예물을 드리라고 그랬죠. 8장 예? 1절로 4절에 마태복음. 예. 그러니까 생명의 속전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감사를 표해야 돼요. 반드시 감사. 그 다음에 헌신하는 거예요. 이제 감사하고 간증했으면 이제는 더 병이 들어오지 않도록 헌신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누가복음 8장 1절로 4절. 자,
이후에 예수께서 각 성과 촌에 두루다니신 하나님 나라를 담파하시며 그 복음을 전하신 열두 제자가 함께하였고 또한 악기를 쫓아내신가 병고침을 받은 어떤 여자들 곧 일곱 귀신이 나간 자 막달라 마리 막달라인이라 하는 마리아와 또 헤롯의 청지기 구사의 아내 요한나와 또 수산나와 다른 여러 여자가 함께하여 자기들의 소유로 그이를 섬기더라. 아멘. 그러니까 이들은 병에서 고침받았고 악기가 쫓김받았고 그리고 일곱 귀신이 나간 막달라 마리아까지 합해서 그들은 자기의 소유로 열심히 주님을 섬겼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헌신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병고침 받은 다음에는 반드시 다시 감사하고 간증하고 헌신하라. 할렐루야. 어떤 사람이 암병에서 고침받았어요. 이 암 말기 정말로 그가 한 달밖에 살지 못한 사람이 고침받았어요. 그래서 얼마나 감사. 그래서 죄를 나오기를 다 열심히 하라고 했어요. 그 다음 주에 안 나왔어요. 그래서 신방 갔더니 한번 나갔으면 나가면 됐지 않았냐. 감상금을 5만 원 했어요. 굉장히 많이 했죠. 네, 이 안에서 고집받았으니까 5만 원 했으면 많이 했죠. 어때 웃어. 그리고 한번 나갔으면 됐지. 또 뭘로 나가냐고. 그러면 여러분들 그 사람 참 못된 사람이 이렇게 말할 거예요. 제 말 들어보세요. 그러면 여러분 이 안에서 고침받은 거 대단해 안 대단해. 감사해 안 감사해. 막 그러면 막 내 목숨까지 바칠 수 있겠죠? 아, 그래, 안 그래요. 그러면 안 걸리면, 이 암 안 걸리면. 아니, 이 암 걸려서 고침받은 건 감사하면 굉장한데, 아예 이 암은 안 걸리면 얼마나 감사해. 이건 보통 감사가 아니잖아. 더 감사해야죠. 응. 그럼 목숨 몇 개라도 내놔야겠네. 우리는, 이 안에서 고침받아서 한 번 나오고 5만 원 감당한 것만 한 사람을 욕할 것이 아니오. 내 자신이 그런 사람이오. 감사와 간증과 헌신이 없으면 그 사람 다시 병든 건 꼭 죽습니다. 제가 10년 동안 신유의 역사를 한, 정말로 신유의 역사를 일으키면서 정말로 정확하게 임상실험 결과요. 감사하지 않고 간증하지 않고 헌신하지 않으면 꼭 죽습니다. 제가 아는 선배 목사님은 그 12가지 병에 걸렸는데요. 그 한 가지 한 가지 병이 사용된 거예요. 12가지 병이 걸렸으니 사모님이 한 꼭대기에다 놓고 텐트 하나 쳐놓고 딸을 갖다 놓고는 그리고 내려가 보더라고요. 그러니 이건 12가지 병이 걸려서 고통은 말할 것도 없고 바지춤을 내려 차크를 내려서 소변 볼 힘도 없으니 그냥 쌌다는 거예요. 그냥 그렇게 죽기는 너무 억울해서 하나님 한 번만 살려주시면 내가 이 배짱한 내 편네 내가 용서하고 그래도 내가 용서하고 내가 주님이 열심히 할래요. 그리고는 정말로 그 나무 가지에 자기 어깨 양쪽 어깨를 걸쳐놓고 그리고는 일주일 밤낮으로 기도했는데 갑자기 그 식욕이 땡기더라는 거야. 그래서 정말로 그 육체를 끌고 와서 텐트에 가서 있는 것을 다 해가지고 예, 밥을 끓여놓고 먹었더니 아이 모든 게 소화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는 기력을 찾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한 가지 너무 고통스러워서 소리가 들리긴 들렸는데 무슨 소리인지 몰랐는데 어떤 여자가 이쪽 뽕대가리 말고 저쪽 뽕대가리에서 어떤 사람이 기도를 하는데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더래. 며칠 밤낮을 어떤 여자가 저렇게 기도하는가 싶어서 지친 몸을 들고 그때는 좀 일어날 힘이 있더래요. 가방그릇 먹고 나니까. 그래서 가봤더니 자기 마누라가 자기를 이쪽 꼭대기에다 아주 내 팽개치고 간다더니 그렇게 해놓고는 자기는 저쪽 뽕다리 가서 우리 남편 찾아달라고 뽕대기를 기도하더래요. 그리고 살았대요. 근데 그 목사님이요 얼마나 정말로 우리 젊은 목사가 따라가지를 못해요. 하고 가족밖에 안 남았어. 얼마나 열심히 하는 목사님 좀 쉬면서 하세요. 그러면요. 나 죽으라고 해. 나 죽으라고 그래. 나는 쉬면 하나님이 가져가 버려. 난 하나님을 약속했거든. 난 살려주시면 때가 부르쳐도 나는 쉬지 않고 죽이겠다고 나는 약속했거든. 나 쉬라는 얘기는 나 죽으라는 얘기요.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 성도요. 우리 병고침 받고 나서는 에이 그냥 나을 때가 됐으니까 낫지
이 사람 곧 죽는 거예요. 하나님이 고쳐준 것은 감사하지 않고 간증해야 되는데 간증하지도 않아요. 이 유럽 사람들은요, 곧불, 곧불이 뭐요? 감기. 감기가 걸렸는데 목사님이 안수해서 낫다는 거야. 그것을 10년, 20년 써먹고 있어. 간증한다고 그래서 대단한 거 간증을 짜고 날아왔다니. 여러분, 제가 20년 전에 감기 걸렸는데, 우리 목사님이 안수해서 감기가 나았어요. 아니, 막, 간증을 감기 하나 고친 거라고 막 간증을 얼마나 뜨겁게 하는데. 우리 성도는요, 웬만한 병을 내가지고요, 간단하잖아요. 생각나네요. 아주 죽을 병에 일어나서도요, 감사하지. 그리고 끝내버리고. 그리고는, 나 고쳐주시면, 내가 가루가 되도록 일하겠어. 고쳐주면 일하고 바빠요. 어디 갔냐고 하면 이러러 갔대요. 다시 보통 문제가 아니다. 보통 문제가 아닌 거요. 다시 감사하고, 간증하고, 헌신하자. 할렐루야. 바울은요, 자기 일생 동안 자기 은혜 받은 걸 간증해요. 바울이 선교사로 가서 다른 게 없어요. 내가 전에는 쟁쟁의 계시였어. 내가 그리스도를 핍박하는 자였어. 내가 다마스커스 언덕에서 하나님의 빛을 보고 내가 거꾸로 졌어요. 내가 새 사람이 됐습니다. 내가 예수 만났어요. 아예요! 예수 만났어요! 내가 만난 예수 당신도 만나세요! 당신도 만나세요! 안에게 마셔! 당신도 만나세요! 아예요! 이게 바울의 간증이었어요. 이게 바울의 사역이었어요. 여러분, 다른 거 없어요. 내가 만난 예수 증가하는 게 복음대라는 거예요. 만나지도 못하고 어떻게 전합니까? 만났으면 전해야 되잖아요. 왜 그렇게 전하는데 인색하십니까? 하나님은 당신의 신자라겠소! 여러분을 지하에서 건져주시고 지옥이라는 걸 건져주시고 영원한 사랑으로 건져주셨는데 왜 이렇게 여러분이 인색하십니까?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 병고친 만한 한두 사람입니까? 여러분 한두 사람이요? 중환자에서 건진받고 여러분 수많은 병에서 건진받아 그게요. 여러분, 그건 여러분 간증하라고 주님 친 거요. 왜 입을 다물고 있느냐 이 말이오. 여러분, 형제들에게, 친구들에게, 이웃들에게 내가 예수 만났다고 주님이 나를 고쳐주셨다고 막 입이 침하도록 여러분 증거하자 이 말이오. 할렐루야. 내가 참으로 내가 만난 이 사건을 나마다 말하는 것은 아주 기다다고 얘기하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 받으셔야 되기 때문에, 우리 그 사자가 막 오니까 또 그 일을 또 뿌려야 되기 때문에, 우리 애써를 뱃속에 죽은 아이를 살려주신 이야기, 나를 참으로 생으로 죽음으로 달려가는 그 길목에서 나를 건져주신 이야기, 정말로 내가 참으로 크게 쓰러져갈 때 나를 건져주신 이야기, 그 이야기를 증거하는 거예요. 왜? 이것은 내 영광에 하나님의 영광 거두시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 받으시기 위해서 나를 그렇게 증거하는 거예요. 또 하고 왜 하나님의 영광 받으셔야 됩니까? 할렐루야. 그러므로 사랑 성도들이여, 우리 예수 만나기를 바래요. 여러분, 병들었다는 감사하세요. 왜? 만날 수 있는 기회를 잡은 거예요.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의 집중하는 공들을 힘입을 수 있는 기회를 가진 거예요. 한번 해보자고요. 한번 해보자고요. 거짓말할 때까지 믿고 오지 않고 얘기하고 제어하고 추방하며 하나님께 꽃을 맞고 감사하고 간증하고 헐시하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로 축원합니다. 예수로 축원합니다. 하여라. 우리 그렇게 한번 해보자 말이오. 성도요, 우리 뜨뜻 미지근한 그런 믿음 버려버리고 우리 뜨겁게 다가오신 하나님의 사랑 앞에 우리도 뜨겁게 충격하는 하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번 신의 주리스 세계는 여러분, 귀 하나님이 영감 주신 사례요. 이 테스트가 이제 3개 나오는데 몇 개 나올지 모르겠어요. 이 시리즈를 제가 만들었어요. 여러분, 정말로 여러분 친구들 전문자에게 막 자랑치 갖다 주세요. 그러면 여러분 이 테스트를 듣는 순간에 고침 받을 거예요. 제가 확신합니다. 이 테스트를 듣는 사람들에게 기회만 줘라! 기회만 줘라! 기회만 줘라! 하나님만 줘라! 반드시 이 테스트가 태평양을 건너가도 이 테스트의 효력은 반드시 나타날 겁니다. 이 안에 주님이 주님을 역사하기 때문에, 성령께서 나를 쓰시고 계시기 때문에, 이 시간도 성령께서 나를 지켜나오고 계시기 때문에, 이 많은
주님의 능력으로 나타나게 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말씀을 여러분의 것으로 삼고 강건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주고요. 오늘 일기 됐으면 하면 하세요. 여러분 잊어버리면 안 돼요. 잊어버릴까 봐서 테이프를 만들어 놨으니까. 지난주 신의 수익이 얼마나 좋습니까? 지난주 테이프 굉장히 좋습니다. 여러분 지금 몇 개 안 남았는데 가져가요. 가져가서 들으세요. 정말로 제가 들어도 들어도 너무너무 참 귀한 말씀이에요. 네, 정말로 가져가세요. 여러분이 듣고 정말로 병들기 전에 막아버리자 이 말이에요. 병든 사람은 바로 내 속에 있는 질병을 쫓아내버리고 앉은 사람은 막아버리고 아니 내 손으로 고치는 일을 시작하라 이 말입니다. 내 손으로 주의 사역을 시작하라 이 말입니다. 하나님과 조속함으로 하나님의 일을 시작하라 이 말이에요. 하여라! 여러분의 손길을 떠나내는 능력이 나를 제임으로 초월합니다. 예수님으로 초월합니다. 야옵시! 여러분 남녀 신분을 체면하고 여러분 정말로 여러분들이 참으로 부족하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여러분 속에서 주님의 거룩한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다 같은 시간에 기도하겠습니다.